우리 남학생 보조를 하고요. 카드 보셨나요? 봤으면 이걸 한번 이렇게 품어주세요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의 카드에서 이제 우리 여학생이 뽑을 건데요. 이제 그 카드 이미지를 텔레파시 쓰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제 앞으로 와주시고, 이제 서로 마주마주시고요. 자, 이제 공백 교환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공백 교환! 여기는 이 끈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열정의 끈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 마스크. 이 부모님께서 제가 마술도구를 사오면 버리시고 마술도구를 사오면 버리시고 하시면서 제 마술에 대한 열정의 끈을 이렇게 잘라버리시라고 하셨었죠.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. 마술 앞이 안 보이잖아요. 그걸로 먹고 살 수나 있겠어? 검은 마음이 아닌 건데요. 다시 마술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고요.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반성을 꼭 피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바로 지금처럼.